라는 것을 독자가 처음에는 다른 말로 써넣었어요. 그것도 하나의 한거의 방법이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이 편집장 세 분에게 저는 그런 경험 그 다음에 언론사에 있을 때에도 뭐 숱한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올바르게 이야기한다고 했던 언론사들이 다 회절하고 안쪽에는 신문사의 논리라는 것, 신문사의 생존 문제를 들고 일어서고 있거든요. 제가 첫 번째 초연에서 공연을 꼭 보시라고 선생님 꼭 봐야 됩니다라고 했던 기자가 아까 저기 유 기자하고 같이 보면 양미르라고 하는 기자가 그 문화뉴스에 있을 때 저보고 선생님 이걸 보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바빠서 그때 못 봤어요. 오늘 뭐 연출 가수님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 그래서 세 분께 말씀을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. 저는 이게 연극 무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건 연극밖에 없다. 저는 그 생각에는 지금도 100%, 120% 변함이 없거든요. 대신에 언론은 1%도 믿을 수 없는 존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는 역사를 얘기하기도 하고 뭐 수많은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 언론사들 하나하나, 말지도 마찬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다 따져보면 시대마다 회절하고 변질하는 것이 보였어요. 근데 저는 그것을 기가 막히게 연극이라고 하는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과 이렇게 보탬을 하고 있는 것을 이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힐 정도로 고맙고 또 응원하고 싶고 그렇습니다. 세 사람 언론사의 입장을 배우의 입장과 실질적으로 자기가 배우 아닌 입장에서 독자의 입장으로서 지금 언론사 문제 뭐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. 뭐 그런 것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. 이런 문제는 동생부터 대답하게 되겠습니다. 중간이라네. 질문을 듣는 내내 손에 땀이 계속 났는데 제가 여태까지 다른 무대들을 해보면서 제일 긴장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. 근데 일단은 지금 김정배라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제가 이 공연을 이제 하게 된 것 자체가 이런 그 사실 저는 이제 90년생인데 이런 사건 자체를 아예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. 그리고 80년대에 일어났던 게 뭐 48년, 50년에 있었던 게 사실은 저는 그냥 책으로 스쳐 지나가면서 배우기만 하고 서른이 되기 전까지 또 아예 모르고 있던 사건인데 이런 김정배라는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그냥 텍스트로만 받아봤을 때는 그냥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밖에 저는 사실 느껴지지는 않았어요. 그렇게 했는데 연습이 들어가면서 그리고 연기를 하면서 그리고 조금씩 정보들을 좀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무거운 일이었더라고요. 제가 어느 만큼 이해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100분의 1000분에도 안 되겠지만 제가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되지? 이제 사는가 보는 것 같은데 이제 한 번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? 전 87년생입니다. 네. 나이는 왜? 아니 90년생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아니 그냥 이제 너무 이제 그 시대랑 거리가 있다 이거지. 저기 일단은 너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저도 뭐 잘 모르겠지만 그 울컥한 느낌도 들고 이렇게 그 일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한 마음에 일단 전 그것도 지금 처음 들었어요. 저기 빈칸을 해서 독자들이 알게끔 해준다는 것을 지금 처음 와서 아 정배 또한 그런 방법을 택할 수 있었겠다. 왜냐하면 거기에 글귀를 채우게 되면 독자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. 네,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정배 역할을 하면서 그 시대 분들 지금 와주신 기자분들 포함해서 그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말들을 정배라는 사람마저까지 안 해버리면 조금 그 아무런 말들을 못 듣고 지나갈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책임감을 갖고 그 일을 했었던 것 같고
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서 언론이 뭐 이렇게 많이 바뀐다 막 그런데 저는 지금 그 기자님이 생각한 것보다 짧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지금 언론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생각 못했는데 거짓 보도 막 뭐 그 용어가 있지 않나? 막 그런 용어도 생겨나는 지금 시기고 그렇게 많은 것들이 이게 계속 쏟아져 나온 데서 그러면 그냥 강기동이 생각하는 언론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나조차 내 말도 지금 어떤 언론일 수도 있고 지금 어떤 기자화가 되면 내가 그 언론을 바라보는 시선을 잘 키워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. 그런 강기능이 있는 동시에 그러면 정배 역할을 할 때 이 말까지 안 하면 이 말을 하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상처받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저는 정배를 대하고 있습니다. 일단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사실 그 이게 몇십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 하나가 역할을 하고 있는 김정배가 그 시대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 아니면은 지금 2019년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럼 과연 몇십 년이 흐른 지금 현재 그 몇십 년 전에 보도지침이 일어났던 그 사건의 현재 그때의 시기와 몇십 년이 흐른 지금 현재의 시기가 얼마만큼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데 사실 그런 방식만 달라졌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장 많이 갖고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기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기자분들이 그렇게 하신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래서 그 정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본인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신문 행사와 하지 못하는 말들을 자신이 속에 있는 정말 진심된 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재판장에서도 자기가 이 말이라는 것을 자기가 진실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말을 하기 위해 결국에는 구독문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. 잡지를 한 번이라도 더 팔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고 그거를 점점 국민들이 쏟아져 나오는 옛날에 강동기 배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쏟아져 나오는 기사 속에서 자신이 택해야 될 기사를 빠르고 현명하게 택할 수 있는 국민들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거가 가장 많이 바뀐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그 연극을 믿어주신 것처럼 저도 언론을 믿고 있습니다. 네? 그 믿음이 있어야 희망이 있으니까 네.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이게 저희가 지금 셋이 얘기한 게 뭔가 잘못 전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큽니다. 네. 아니 일단 얘기 들은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. 네, 좋은 말씀 해주셔서 모두 감사합니다. 네, 혹시 다음 기자님 질문 받아보겠습니다. 네.